저자 이라입니다. 저는 2018년도 난생 처음 토지 투자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그때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히 고 연봉을 받다가 그 책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고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19년도 3월에 명당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곧 명당이 되게 하리라. 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제가 주식회사 그 명당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책을 출간을 하고 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토지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대한민국 토지 시장이 아직은 음해 시장이더라. 그리고 굉장히 로컬적인 문제도 있었고 좀 어려워하더라.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네. 그래서 제가 사명감에 내가 토지 시장의 투명화, 전문화, 종합화 이것을 미션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토지로 꿈을 이루다를 줄인 토지다를 제가 솔루션을 자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모든 것, 토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그 솔루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토지 직거래 마켓 같은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지분 거래가 원래 지분 거래 가능하지 않았나요? 원래? 아니요. 네. 원래는 그렇게 좀 잘 안 되죠. 현재 공인중개 그 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단필지라고 해서 한 개로만 보통 이렇게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여러 명을 모아서 이렇게 지분으로 샀던 땅에 대한 거래는 일체. 토지는 좀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내 최초로 지분 거래가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었고 또 여기에 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지주가 직접 매물 등록이 가능한 솔루션이었어요. 사실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업을 통해서만 했었던 그것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공인중개사가 오픈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좋은 매물이 있어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땅의 가치를 잘 설명해서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자 해서 이제 이런 걸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 서비스를 넣었더니 또 그걸로 제가 특허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성 발명왕을 또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토지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 법률, 세무, 건축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 솔루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더니 제가 벤처로 인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 회사로 제가 또 기업이 되었고 최근에는 현재 지금 지방에 가면 전원주택 분양업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라반을 또 국내 최초로 주택 대신 허가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3천만 원 정도 소액이 있다라면 이제 내 집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지방에 나만의 그런 플레이스를 만들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제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는 땅과 카라반으로 제가 재밌는 닉네임 하나 지었잖아요. 땅카 월세족. 땅과 카라반으로 월세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매달 수입을 걱정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땅과 카라반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제 개발해가지고 5월경에 제가 카라반 사업까지 제가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골든벨트에 내 땅을 찍어라 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서해안 골든벨트에는 비전이 있다. 그리고 땅값도 많이 상승을 하겠지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수도권에서 임대를 해서 장사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방에 내려가셔서 나만의 카페, 펜션 이런 걸 통해서 뭐 은퇴, 아이들 중여 저는 카라반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의 미션은 전 국민 지주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랑 또 전 국민 카라반 주인 카주 만들어주기 프로젝트 이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지다라는 이제 플랫폼은 일종의 이런 건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어느 땅에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네. 거의 3분의 1을 내가 팔고 싶으면 여기 등록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 이 공인중개업에 계신 분들은 뭐야 저런 조각 땅은 이상한 부동산에서나 거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소비자들은요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찾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가 책을 출간한 이유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별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리분석사 자격증 과정을 이번에 또 런칭을 했어요. 수도권 최초로. 그래서 일반인도 이제 누구나 스스로
매물을 권리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 그러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네. 카라반에서 열쇠를 받는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어떤 개념인가요? 와, 이거 너무 센세이션한데 네네. 오늘 처음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네네. 저는 앞으로 네. 토지 시장도 공간의 임대 시장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 지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땅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땅에서 매달 월세가 나오면 어때요? 좋죠. 네. 그 땅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라반이 아무 곳에나 네. 정박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와요. 그렇죠. 지금도 문제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디 지금 투자처를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만 별로 없잖아요. 그랬을 때 카라반은 좀 저렴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를 사요. 그래서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네. 렌탈을. 네네. 그러면 제가 그것으로 야영장을 운영을 해줄 거예요. 아. 그래서 수입이 나오는 걸 매달 50% 정도를 입금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지주한테 50% 가는 건가요? 아니면 카라반을 투자한 사람한테 가는 네. 건가요? 카라반 투자자들에게 50%. 아, 그럼 이제 나머지 50%로 이제 지주한테 나눠주는 위탁 운영을 한 사람이 25%. 이게 왜 좋으냐면 네. 땅도 살리고 정부는 사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방에 카라반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은퇴 후에 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가면 좀 다이나믹은 좀 떨어지고 좀 트렌디한 면이 좀 부족한 면이 있죠. 네. 그것을 사업을 잘 하시는 네.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네. 가가지고 나는 종잣돈은 없지만 무자본 창업으로 나는 네. 이런 카라반을 정말 멋있는 야영장으로 내가 운영을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 그럼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켜줄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월세도 받지만 네. 또 1년에 15박을 줘요. 아, 갔을 때도 내 카라반에서 수익도 받지만 아 이게 내 거구나 하면서 즐기는 그런 맛도 있고 또 지주 입장에서는 땅은 놀리면 안 돼. 자꾸 사람들이 밟아주고 그쵸, 특히나 개발 행위가 일어나면 땅값이 5배 이상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내가 땅을 빌려줬는데 그 지대는 매달 수익에서 25%로 지대를 받는데 그리고 계약 기간을 저는 보통 5년으로 잡거든요. 네네. 5년 뒤에는요 네. 카라반을 가지고 나가셔도 되고 저희한테 중고로 파셔도 돼요. 그러면 지주는 5년 뒤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이 솔루션을 제가 지금 최초로 런칭을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럼 뭐 운영 중인 곳이 있나요? 1차는 다 완판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공사를 네. 시작을 해서 서산의 오지리라고 하는 곳에 네. 바닥 앞에 보이거든요. 10동 정도를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또 뭐 하려고 하냐면 네. 사실 저는 원래 사람을 키우는 일을 좋아하고 강사를 키우는 일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양재동에 부자 캠프를 만들어서 그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멘토링을 연결해주는 멘토링 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다 지원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쵸. 그래서 국내 최초로 카라반에서 힐링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날짜가 확정 됐나요? 이거는 네, 네 저희가 한 5월에서 7월 정도면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모닥불 피워놓고 우리 옛날에 그 갬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MT 분위기로.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 전국에서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꿈과 비전과 로드맵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형 캠프. 그래서 서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이런 협업의 장소 하면서 뭐 글쓰기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왜 우리가 꼭 답답한 강의장에서 해야 되냐는 거죠. 바다가 쫙 보이고 모닥불 있고 답답하면 한 바퀴 갔다 오고 놀이방까지 넣을 거기 때문에 네. 엄마들 이제 네. 애들 걱정 안 하고 전문 선생님이 아이들 케어하면서 그냥 1박 2일 푹 쉬시면서 뭐 면역 치료 요리들 건강 음식 네. 이런 것까지 또 세팅을 해놓으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번 책은 서해안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서해, 남해, 동해가 있는데 네네. 왜 서해인가요?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져서 나쁠 건 없다. 왜냐하면 자산은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투자의 큰 그림을 사실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가장 기본적인 권리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두 다 선계획 후개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국토종합계획 네. 이렇게 해서 보통 20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세워요. 현재는 2021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20년의 개발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세 개의 해안을 따라서
서해안 벨트, 남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해안가를 따라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동해안 하면 보통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을 것 같으세요? 동해안이요? 동해안 철도? 오! 많이 아시는 거예요. 와, 철도를 아실 정도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동해까지 가는, 수도권에서 지금 동해까지 가는 철도는 개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저는 옆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해안의 옆구리에 여기 북한에서부터 저기 밑에까지 관통연 철도가 지금 활용이 돼가지고 맞아요. 수도권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지자체 전체가 하나로 벨트화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동해안 벨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쵸. 동해안에 가면 지금 땅값이 네. 바닷가 옆에 있는 땅은 평당 1,000만 원. 아,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싼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바닷가가 보이면 1,000만 원이에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2,000만 원? 강릉에서 유명한 커피숍을 하시는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말만 하면 다 아는 네. 분인데 네. 이분이 땅 사서 대박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아, 저 강릉에 땅 사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땅이 있긴 있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 네.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가서 깜짝 놀랐는데 네.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단순한 와 바다다 하고 파도 보러 갔잖아요. 이제는 바다만 보는 이렇게 파도만 보는 그런 바다는 아니더라. 이제는 우리가 액티브하게 뭔가 스포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네. 바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권이 들어올 수 있을 밖에 없고 네. 인프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도 바닷가 라인을 따라서 주거지와 상권 자체가 지금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게 됐는데 동해안은 서핑, 커피숍 뭐 이런 관광이더라. 네, 네. 서해안은요 우리가 네이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서해안 신산업벨트 이렇게 나와요. 이곳은 여러분들 사실은 네. 토지는 경제학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이 미국과 뭐 일본 시대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무역이 이제 어느 축으로 간다? 서해. 그렇죠. 네. 서해에 누가 있길래? 중국이. 그렇죠. 우리는 중국, 동남아, 인도를 슈퍼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엄청나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78.8%가 그쪽 시장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뷰티부터 해서 요즘 K푸드부터 와 정말 장난 아니던데요? 기업들은 어디에서 이윤이 남는가 하면 사실 물류비 절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 경부 쪽에 부산 쪽에 어떤 생산 라인을 뒀을 때는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중국으로 갈 때는 15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서해에서 가게 되면 3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물류비 절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서해 쪽에 있는 우리가 국제 항만을 좀 보자고요. 인천항 있죠? 네. 그 밑에 평택 당진항 있죠? 서산 대산항 있죠? 새만금항 있죠? 그런데 새만금항은 아직 완성도 안 되어 있고요. 네. 멀지요. 수도권에서 가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너무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평택과 뭐 당진, 서산, 대산 이쪽 항만이 이 지도상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네. 코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가장 중국하고 가깝게 코가 삐져나온 곳이 서산 대산이에요. 그래서 339k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크루즈도 지금 유입이 될 거고 네네.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이 이렇게 복잡한 부산과 인천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 지대를 찾고 있었는데 서해안 시대가 도래를 하고 또 슈퍼 아시아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서해안이 그야말로 오지였잖아요. 오지. 네. 오지였어요. 섬마을이었어요. 섬마을. 네. 그곳에 이제 전철이 개통을 합니다. 전철이 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인프라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질 것이다. 이 서해안을 우리는 신산업 벨트. 그리고 신무역 벨트 또 여기에서 그 산업과 무역이 가니까 물류가 같이 또 이동을 해요. 신물류 벨트 그러면 신주거 벨트가 되면서 관광까지. 그래서 동해안하고 어때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물류 가게 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동해보다 훨씬 크다. 거기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땅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서해안 라인은 제2의 경부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일단 경부축이 있었던 게 이제 부산을 통해서 이제 물류가 나갔기 때문에 부산이 굉장히 컸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서해로 옮겨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한다면 네. 축의 이동이다. 그러면 과거에 경부축이 네. 어떻게 땅값이 상승을 하고 네. 어떤 경제의 효과가 일어나고 어떤 부동산의 효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대로 서해안에 매칭을 해서 보면 된다. 그러면 이제 평택 당진하고 서산 네. 대산이잖아요. 네. 일단 평택은 이제 사람들이 삼성 네. 떠올리면서 반도체 뭐 되게 맞아요. 산업이
이게 커서 네. 이게 서산 대상과 평택 단지 중에서 뭐 선택을 하자면 평택 단지가 훨씬 선호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요? 기업들이요? 아니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 입장에서는 평택에는 삼성이 있어. 삼성이 가니까 저긴 더 발전하겠네? 맞아요. 이러면서 투자자도 가겠죠? 맞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네. 이렇게 모두가 알 정도면 네. 살 땅이 있다 없다? 없겠죠. 땅값이 네. 너무 비싸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역발상 기업가들이라고 모두 다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돈이 없는 나머지 업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게 이제 충청권 네. 특히나 서해 항만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공장이 통으로 이전을 하지 못하면 네. 물류 기지라도 그곳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창고용으로 임대업을 해도 괜찮고 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산 대산항은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짧다. 거기에 뭐 물류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뭐 일단 평택은 평택 위쪽으로 경기 남부라고 하거든요. 화성에서부터 오산, 평택, 그 다음에 안성, 용인, 그리고 경기도 이천까지 네. 경기도 남부권을 우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베이스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 글로벌 경제 순위가 10위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의 대변역? 업종끼리 클러스터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권 위쪽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라면 네. 사실 반도체는요 내륙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굳이 바닷가 해안에 가까울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글로벌 수출입 품목에 보면 1위가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 철강 기계조선이 우리나라 수출입 품목 5위 안에 드는 건데 네. 이건 기간산업이에요. 무거운 선박이 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 옆으로 이제 접안 시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가 네. 현대가 이미 그곳에 이제 내려가 있어서 충청권 서해안 라인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소재 이런 걸로 바뀌 다음에 네. 바이오 이런 클러스터가 그쪽으로 모이게 될 거고요. 새만금 네. 그 밑에가 또 새만금이거든요. 경기도권, 충청권, 전라권 이렇게 나뉘는데 네. 뭐 전라권에는 뭐 농업사업 위주로 가지 않을까. 네. 또 서산 대산항의 강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수심이 엄청 깊어요.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네. 수심이 깊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네. 되냐면 온 선박이 다이렉트로 여기에 딱 접안이 돼요.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 약 100선석 100개 정도의 선석이 지금 개발 예정이에요. 재밌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서산 대산항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저렴하네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가깝고 뭐 네. 지리적 입지도 너무 좋고 네. 땅값도 저렴하고 현대가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완성이 됐을 때가 아니라 지금 미리 가서 네. 선점을 해놓는다라면 기회 아니겠는가? 이제 그 새만금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네. 새만금 진짜 어마어마한 거대한 프로젝트잖아요. 네네. 국가 계획에 진짜 돈도 맞아요. 많이 들어가고 네. 새만금 좀 어떻게 보세요? 새만금은요 네. 일단 수변도시가 먼저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그곳은 바다 위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시간은 충분히 많이 걸린다. 네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업의 혁명을 우리는 볼 것이다. 그 수변도시가 분양가가 얼마일지가 저는 무지 기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좁은 이런 내륙에서 수도권에서 자꾸 싸울 게 아니라 네. 아니 바닷가 위에 살고 싶어요? 어떻게 내륙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지금 송도 신도시 네. 다 지금 바닷가 쪽으로 부산도 가보면 그렇죠. 마린시티가 와 어마무지하잖아요. 해운대 한강도 그렇잖아요. 한강 뷰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물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되면 전국의 해안가 쪽의 땅들이 계속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항상 그 부동산에서 네. 기점은 수도권과의 거리예요. 네. 그래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1시간을 넘었으면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런데 충청도권은 전철이 개통을 하면 1시간권에 진입을 해요. 그런데 전라도는 1시간권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전라도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충청도가 지금 평택처럼 포화 상태가 됐거나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전라도겠죠. 네. 하지만 관광은 빠르게 서해안 라인에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평균적인 시세 차이는 어때요? 보통 네. 분들은 뭐 어떤 동네 이름만 가지고 땅의 시세를 결정하잖아요. 네, 네. 아니에요. 네. 땅은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마다 연봉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땅도 네. 얘는 굉장히 가격이 비쌀 수 있는데 얘는 그렇죠. 저렴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이 땅의 진입로가 몇 메타가 확보되어 있고 네네. 주변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현재 원형지이지만 네. 계획관리나 이런 땅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지금 뭐 바닷가 앞에 네. 평택 항만 쪽에는 네. 좀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저렴한 땅이 평당 300만 원에서 네. 온 땅은 평당 800만 원까지 800만 원이니까 보통 평 정도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평당 300만 원이면 네. 10평이면 3천만 원, 100평이면 3억. 3억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3억 정도 이상만 가도 어떻게 돼요? 아, 부담스럽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막 개발이 된 상태면 네. 괜찮은데 가서 보면 되게 원형지란 그쵸. 말이에요. 제가 본 견해로 네. 정말 돈이 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도 평택에 딱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그 땅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러다가 계속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어도 다섯 배는 오르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원래는 새만금일 때는 땅이 싸야 되잖아요. 네. 싸지가 않아요. 같이 오르고 있어요. 같이 오르고 있으니 네. 왜 굳이 아, 전라도까지 가야 될까? 이건 여러분들 선택에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는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는 서산대상 부근하고 새만금의 땅은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새만금도 비싸다는 말씀이세요? 새만금이요. 네. 이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평택은 개발되는 땅이라고 그쵸. 보면 네. 뭐 당진이나 서산 이런 곳은 네. 특정 지역만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네. 그 일대에 약간 영향이 불고 네. 있는 정도라며 지역 전체의 땅값이 약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전라도는요 그야말로 네. 딱 계획이 잡힌 계획이 잡힌 딱 그곳에 네. 바로 바운더리 네, 네. 이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가서 와 싸다 하고 사는 땅은 네. 잘못하면 장기 투자로 전략을 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땅에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해야 그쵸. 내가 환급성이 좋을 수 있는데 그 전라도까지 그 인구가 유동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아직은 조금 낮은 거죠.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는 평택 땅지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셔서 서산대산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억 정도 이상의 목돈을 내가 땅에다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선택은 두 가지예요. 평택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뭐 낮게 평가를 해서 평당 300만 원짜리 투자를 할 거야. 10억을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300평 정도잖아요. 네. 300평 네. 보통 100평짜리 땅은 없거든요. 네, 네. 300평 정도 했을 때 네.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10분의 1 가격이라고 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300평 살 걸 지방에 가면 충청도권에 네. 가면 몇 평을 살 수 있어요? 3,000평을 살 수 있어요. 그 돈이 같은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되고 평택은 이미 거의 뭐 맥시멈까지 올라 버렸기 때문에 네. 중간에 왜 이런 게 있어요? 땅은요 내가 대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사실은 돈을 벌어야죠. 네. 계속 또 물레방아처럼 네. 뭐 수익을 또 여러 방향으로 또 확장을 하면 좋은데 네. 평택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 투자자의 수요가 많이 빠져 있고 실수요죠. 뭐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거나 아니면 목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걸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줄어든 상태죠. 그런데 충청도 권역은 사람들이 평택이나 이런 땅값을 보면서 지금 용인도 네. 난리가 아니에요. 용인이 엊그제 뭐 300조 네. 투자한다고 난리가 네, 나가지고 네.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와, 막 이제 다른 데를 급하게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대기 수요들이 몰려올 때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미만에 샀어. 네. 그럼 평당 200만 원에 팔고 나와도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요. 자, 땅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 먹고 빠진 그 사람이 사갈 때 자녀 수익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자녀 수익이 남아 있어야 내가 이거 지금 사면 평당 100만 원의 이윤은 볼 수 있겠네. 이해가 돼? 그게 보여야 내가 그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이나 뭐 당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올라갈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가 계속 몰려올 거고 하려고 내놓을 때 가치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있다. 땅이라는 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기획 부동산도 한번 뭐 바람이 맞아요. 불었고 뭐 연예인 누구가 뭐 사기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네.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게 땅이 사기인지 기획부동산인지 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게요 대부분? 야 땅 사봐. 네, 땅 그쵸, 사봐. 네, 그쵸, 그쵸. 아니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고 대부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네. 정말 그래? 이거 사놓으면 돈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사놓으면 돈데? 그 말에 이제 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산 가격이 과연 적정한 그리고 이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는데 땅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머리 아픈 게 절대 아니에요. 용어가 좀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리분석 자격증 과정을 만든 이유가 그냥 한번 해보세요. 배워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 땅을 사지는 않아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 업종에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역이용 당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을 보면 누구 탓하지 마세요. 네. 공부 안 하신 선생님 탓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자꾸 이슈만 보고 땅을 사더라. 가격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슈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땅의 가치 자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가치를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냐면요. 서류만 분석할 줄 알면 돼요. 토지 용어는요 다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네.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토지 이음. 토지 이음에 접속을 하셔서 네. 집원을 딱 넣으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뭐 이거는 계획관리 땅인지 아니면 자연환경보호구역의 땅인지 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네. 이것을 딱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은 땅을 사라는 거고요. 또 특히나 규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땅을 사갈 사람 입장에서 내 매물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그 용인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과연 내 땅을 누가 사갈까요? 기업들이 사가겠죠. 맞아요. 네.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네. 실수요자. 그 사람들은 그럼 왜 사요? 건축을 하려고 사는 네.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요 인허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인허가 어렵지가 않아요. 몇 메타 도로에 붙어 있는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집원을 가지고 지자체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절대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 너무 짜증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요 땅 살려고 하는데요 이 땅 사도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분들 막 화내신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그 귀농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커피숍하고 집 이런 거 지으려고 하는데요 커피숍 허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건축팀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 민원인들 누구나 다 해답을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가끔은 이제 이런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에서는 허가가 안 나오지만 우리 업체가 이쪽에 도로를 내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돼요. 당신이 이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시는 이 계약은 언제나 무효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넣으면 법적으로도 대응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죠. 땅은 예정, 그 다음에 확정, 그 다음에 착공, 완공 이 순서로 보통 땅값이 오르는데 네. 저는 예정 단계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지쳐 있을 때 인허가가 나오는 그런 좋은 땅들을 선점을 해 놓으면 이슈가 확정이 딱 됐을 때 어때요? 네. 투자자도 모이고 네. 실수요자도 모이면서 카페도 허가가 나오고 뭐도 허가가 나오고 공장도 허가가 나오고 이러면 진짜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여기에 뭔가 지을 수 있는지는 해당 관청에 전화를 해보면 이제 알려준다는 네네, 거고 네네.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써라.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뉴스만 가지고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네. 여기가 이게 생긴대요. 자 그럴 때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개발이 임박할 때는 깃발이 막 꽂혀 있고 바닥에 페인트가 막 칠해져 있고요. 펜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밭을 이렇게 형질 변경을 해요. 네. 이렇게 막
흙을 쌓아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결사 반대 뭐 플랜카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임박했구나 틀을 얻을 수 있죠. 알면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규제가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이런 땅을 어떻게 보세요? 네. 피디님이 볼 때 그 네. 피디님은 뭐 아파트나 네. 이쪽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토지 쪽의 규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예측을 네. 하신다라면 네. 어떤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대출 규제도 있을 네. 수 있고 네. 보금에 대한 규제도 그쵸. 있을 수가 있죠. 네. 이런 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단순히 투자 때문이 아니라 왜 나는 내 땅이 없어? 전 세계에서요 20여 개 나라만 나라의 땅을 개인한테 소유권을 줘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중국은 네. 그 땅을 개인이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그걸 알겠죠. 뭐야 나만 마땅히 있어야 될 내 땅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땅을 자꾸 보유하려고 해요. 보유. 그 얘기는 뭐냐면 취지가 바뀌어 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지금 정부는요 이제 중앙정권이 아니라 지자체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점점점 자리를 잡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이 원주민들이라고 그러면 뭐 어업을 하던가 농업을 하던가 이런 분들이 지주였기 때문에 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쉬웠어.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이 땅을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를 다 매도하고 10억 20억 있는 네. 저 20대도 봤잖아요. 그렇게 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혜로운 애들은 미리 아파트를 팔고 그 현금화를 다시 땅으로 이렇게 한 애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땅 팔아서 애들 학교 보내고 땅 팔아서 결혼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보상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어때요? 이게 쉬워요. 그리고 이제 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정리해야겠다 하고 이게 토지 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지방의 땅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아쉬운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버티려고 들어가신 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토지를 매입할 때 보상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협의 과정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에 어떤 개발 계획을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는데 지금 현재는 개발 계획이 잡혔을 때 그 지역권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제가 보는 거는요 앞으로 이게 범위가 넓어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실수요자들 아니고 지방의 땅을 사기가 어려워져 버린다. 그래서 요 정도는 대부분의 분들이 토지에 관심이 있으면 아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방에서 실제로 6개 정도의 현장을 개발 행위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비자가 몇 조각이에요 보통? 8조각. 8명이서 땅을 사도 돼. 8명이서 땅을 사서 어떻게 해요? 자를 수가 네. 있어. 분할이라고 하고 전문용어로는 분필 이렇게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명이 샀어. 그럼 네. 또 어떻게 하면 돼요? 10개로 나눌 수가 네. 있어. 그래서 지분자들이 같이 사서 분할을 하는 투자가 좋았어요.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제한이 걸리게 될 겁니다. 분할의 필지 수의 제한이 와요. 그래서 기존에는 예전에 가능했던 이유가 큰 땅을 사서 그런 부동산에서 막 잘랐잖아요. 이 분할의 개수에 제한이 없었어요. 이런 부동산을 막으려고 토지의 난개발을 막으려고 이런 분할의 문제점이 다 맹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할을 막기 위해서 4개 이상 분할이 안 돼요. 4개 이상. 그러니까 10명이 사도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졌다. 예전보다 난개발을 막을 수는 있지만 네. 투자자들이 이제 땅을 가지기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또 역발상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땅은 100평, 200평 이렇게 네, 이런 네. 땅이거든요. 네. 그런 분할이 완료되어 있는 좋은 인허가가 나오는 땅들을 미리 선점을 하면 나중에 거래하기가 그쵸, 가치가 그쵸. 훨씬 더 올라간다. 그다음에 현재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네. 세종시 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도 그냥 땅을 사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여기가 금강 옆에 땅이었어요. 2차선 도로예요. 그런데 대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고 네. 전철이 개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차선 도로는 몇 차선으로 확장이 될까요? 2차선으로 당연히 확장이 네. 되죠. 왜?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그쵸. 연결될 거니까.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초의 실리콘밸리는 대덕이거든요. 그 중간에 대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4차선으로 된다 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4차선으로 편입이 되면 잘릴 만한 딱 그런 땅을 딱 산 거예요. 네. 평당 100만 원에 샀어요. 6개월 뒤에 지자체에서 매수 신청. 당신 땅을 앞을 사겠다. 네. 이게 들어와서 제 땅이 5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제 현금 2억, 대출 5억 해가지고 7억에 샀단 말이에요. 네. 35억이 된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전이거든요. 35억을 네. 이게 6명까지밖에 못 사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 그것을 그쵸. 지분으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아까도 평택 뭐 이런 얘기 드렸지만 네. 제가 평택이나 세종, 용인, 현지 답사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저는 가면 재밌죠. 왜냐면 야 옛날에 이거 50만 원이었는데 이거 뭐 네. 얼만데. 그런데 요즘에 가면 엄청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왜? 눈에 다 보이니까. 근데 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컨벤션 센터를 짓고 싶다는 분이 네. 지금 우리는 입질이라고 하거든요. 네.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금강뷰에 좋은 땅을 찾아놨구나.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토지거래 허가 그다음에 분할을 하는 필지 수의 제한 그다음에 이 단필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분자 수의 제한 이런 것들이 오니까 안타까운 건요.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 내 땅을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땅을 가지기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액이 커지니까 매수자가 좀 줄어든다는 게 문제군요. 그러니까 네, 가진 맞아. 돈의 한계가 있어요. 빨리 들어가서 네. 빨리 팔고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작가님한테 땅에 대한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은 네. 얼마를 갖고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은 건가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잘못 써 두 제목을요.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그런 거를 제가 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네. 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100억 부자 로드맵이라고 제가 네. 두 제목을 네. 적은 돈이 정말 다 천만 원씩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이상한 부동산 사업자로 전락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천만 원으로 어떻게 땅을 사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땅을 개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분들이 병 200평 1000만원씩 10명 1000만원씩 10명 5000만원씩 2명 3명 그 완성되어 있는 단필지 안에 나중에 근생이라도 근린 상가라도 지어서 수익을 n분의 1 하시든 그리고 요런 땅은 보통 1000만원 땅 사면 매도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주변에 나 소액 투자했어 1000만원짜리 땅 뭐 샀어 그랬는데 좋은 땅은 별로 금액이 작으니까 그런데 1000만원 투자지만 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소액이지만 환급성이 좋아진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천만 원이 세 배만 올라도 다시 3천만 원. 네. 그럼 이제 지분자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뭐 요즘은 어떤가요, 그럼? 그런데 네. 요즘은요, 네. 아예 뭐 운전을 하겠다. 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MZ세대 이렇게 종잣돈을 10억, 20억 이렇게 들고 직장 때려치웠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는 완전히 그 토지 이걸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네.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신 분들은 보통 뭐 10억, 20억.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분들이 오실 때 이런 자세였거든요. 네. 요즘엔 20대, 30대들이 이러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세상 진짜 많이 변했다. 그리고 지금 네. 경기도권이나 세종시나 지금 이런 내가 동해안까지 땅값이 너무 오른 극과 극이에 정말 정말 그 종잣돈이 너무 없어서 1억 미만이신 분들 아니면 1억 2억 정도는 대부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 10억 이상 자금 그리고 저는 사실은 투자를 돕는 것보다는 제가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땅을 사러 다니는 네.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딱 보고 마음에 들면 네. 그냥 그 자리에서도 입금을 하고 이래요. 전화만으로도 제가 최근에 섬에 땅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섬에 땅을 살 때 아침 네. 8시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그런 전화 잘 안 오잖아요. 네. 이제 전화가 오더니 개발업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아 대표님 아무도 이 땅의 가치를 너무 모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딱 생각났습니다. 대표님이라면 이 땅의 가치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집원 한번 적으세요 했는데 웅도리 웅도섬이라고 하는 섬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찍어놓은 섬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섬에 땅을 사고 싶어서 한 2년 가까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못 만난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장님 제가 가게 약금 늘 그 물건 다른 데 오픈하지 마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현장 팀이랑 같이 이제 섬에 땅을 구경하러 갔잖아요. 네네. 그럼 섬이라고 그럼 보통 배 시간 따져야지 막 이런 네네. 거 따지잖아요. 근데 다행히 거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잠수교 같은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채워지면 못 들어가고 물이 빠지면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네네. 섬인데 얼마나 오지예요. 와야 이런 표현 많이 들었죠.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대박은 6개월 뒤에 그 섬에 2차선 도로가
확정이 나. 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섬에 가면은 깃발이 쫙 꽂혀 있고 잠수교가 이렇게 잠수대교가 된 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가 땅을 살 때는 이거 돈 되겠는데 하고 그냥 사잖아요. 네. 다른 분들의 투자를 돕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설득해야죠. 아, 그 설득하는 것 자체가 네. 전 너무 힘들고 토지는요. 제가 왜 토지 시장을 바꾸고 싶냐 하면 네. 토지는 너무 좋은 상품이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이 우위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부정적인 말이 더 바이럴이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땅으로 돈을 번 사례도 되게 많은데 여기가 우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토지장을 바꾸고 싶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네. 내가 토지 전문가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가 좋은 뜻으로 이 시장에 남아있다라면 독보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세상인데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 건가요? 땅은요 정말 땅을 우아하는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 부모님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들은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저희 회원님 어머님이 한밥집이라고 공사장에서 네. 요리하시는 분인데 진천에 계신 분이에요. 혹시 진천의 이슈 아세요? 아니요. 진천은 그 충북 혁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진천하고 음성이 땅값이 지금 뭐 평당 300만 원이 넘었어요. 옛날에 10만 원도 안 하던 땅에 30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30배? 네. 30배가 오른 거죠. 엄마가 그렇게 땅을 샀대요. 그게 300억이 된 거예요. 와. 그랬는데 이모, 네. 그다음에 이모, 네. 이모는 100억대. 네. 그다음에 거기가 또 다 고향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땅을 물려받은 외삼촌은 뭐 200억대. 그런데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했던 얘기가 야 땅 사놔 미리 사놔 그리고 팔고 싶어도 버텨 그런 명언을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낀 건데 네. 땅은 진짜 가치를 아는 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알고 오셔야지 그냥 상담을 오시거나 이러면 저희도 힘든 것 같아요.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지금 피디님도 뭐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뭐 성공하고 네. 싶어요. 뭐 돈 벌고 싶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것에 플러스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네. 가지고 오신 분은 그냥 톡톡 던져드리며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하고 우리도 막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분들은 왜요? 그게 진짜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더 어떻게 답답하죠 하고 약간. 답답하고 네. 어떻게 돼요? 좀 지치지 않아요? 네, 지치죠. 그리고 좀 안타깝지. 아 이분은 내가 지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때가 아직 아니구나. 그래서 또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또 이렇게 토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네. 다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만 하면 전국의 땅값이 저는 이렇게 다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땅값이 전체적으로 또 내릴 수도 있지 지금 아파트. 네. 그러면 지금 미리 사서 매도를 몇 번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수익을 다 보고 다른 분들은 통장에 여유 자금이 있는데 땅값이 어느 순간 거품이 떨어지고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선점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좋은 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땅이요? 네. 사실은요 땅은 신분증이 명확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딱 보면 처음부터 싸우지 말라고 정해놨어. 아시잖아요. 피디님도 뭐 주거지역 네. 준주거지역 뭐 이런 거는 아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바닥에요 다 색깔이 입혀져 있고 용도와 가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가치 있는 땅을 사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무나 이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땅에. 와 여기는 그린벨트 땅인데 그린벨트 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풀릴 거야. 그게 아니라 규제에 묶여있는 땅은 풀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규제가 없는 땅을 이제 사셔야 된다라. 그래서 땅을 사실 때 이 세 가지 순서를 좀 지키면 좋아요. 그냥 와 누가 좋은 땅 있대 그럼 요거 하나 분석하고 현장 갔다 오고 아닌가 보네 나는 땅 주인이 될 수 없나 하고 하루 종일을 소비를 했는데 힘들다. 두 번째 또 그거 해요. 세 번째 해요. 세 번 딱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땅 주인이 안 맞나 봐. 보통 권리 분석을 컴퓨터로 90%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집원을 딱 입력하면 와 이거 돈 되는데 안 되는데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현장에 가면 아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류에서 하시는 거예요. 서류. 그래서 서류랑 지도를 가지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찝는 거예요. 먼저 네. 지역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택이다, 당진이다, 용인이다 그러면 그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가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용인이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입지가 어디일 것인가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지역 내에서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입지를 미리 셀렉트하고 제가 웅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땅.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정된 지역을 계속 매물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네. 매물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네이버 지도에 지번을 넣어서 지적 편집도 붙여놓고 그 땅에 이 땅에 개발이 일어나서 땅값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땅 주변에 개발의 압력의 요소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압력에 의해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로 봐요. 어? 뭐야? 여기에 IC가 뚫리네? 여기에 전철역이 만들어져 있네? 와 여기 종근당 대기업이 지금 이미 와 있네? 어? 여기 입지가 좋은데? 땅값이 오르겠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는 마지막.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딱 쳐보니까 와 이건 맹진에 뭔가 규제에 묶여있네.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사면 돼요 안 돼요?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또 뭐 해야 되냐면 현장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그림과 비슷한지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입지인지 그리고 어떤 개발의 조짐들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내가 이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 가서 주변에 어떤 그 인프라들이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상하수도, 전기, 뭐 도시가스, 뭐 진입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책에서 이제 10년 안팎에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입지 다섯 네. 곳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어딘가요? 이것을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보셔야죠. 네. 제가 이제 타이틀 정도만 네. 좀 압축을 해드릴게요. 네. 첫째, 신규 역세권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역세권이 다 확정되고 역세권이 막 어느 정도 공사하고 있을 때 좀 주목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국에 앞으로 역세권이 될 곳들 그런데 미리 선점을 하시면 좋겠다. 자 여기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건 전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철도가 앞으로 전철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지방의 신규 역세권 이런 데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세권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기업이 간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가고 일자리가 간다라는 건 반드시 신도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가는 곳에 편입 예정지를 사셔도 좋고 편입 예정지 밖에 있는 곳에 땅을 사도 되고 왜냐하면 토지 투자는요 화선지의 먹물하고 똑같아요. 이왕이면 먹물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네. 근거리 안에 있는 땅이 매도가 되기가 훨씬 더 쉽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도심이 형성되는 곳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체가 간다라는 건 그 일대에 땅값이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는 거예요. 자 대기업 기업체 또 산업단지 이런데 주변 또는 진입로를 선점을 해버리면 거기는 다 노른자 땅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공장 없는 굴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을 굉장히 활성화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유명한 관광지들 많죠? 관광지에 미리 땅을 사놓으시면 그곳에 뭐 베이커리 카페가 막 들어가고 뭐 호텔이 들어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인구가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게 전철과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 고속도로가 신설된다라는 건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조만간 땅값 올라. 자 그런데 고속도로는 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차가 토해져 나오는 곳. 네. 그것 톨게이트. 네. 차가 토해져 나오는데 느닷없이 토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국도나 지방도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IC가 어디에 나서 어떤 지방도와 어떤 국도랑 연결되는지 그 노선을 미리 확보
확보해 버리시면 노른자 땅이죠. 편의점 같은 거 하면 대박 나죠. 커피숍, 식당 이런 거. 네. 책에는 이제 구체적인 장소까지 적어주셨잖아요.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역세권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요? 당진 합동역이죠. 당진 합동역. 네. 당진 합동역은 네네. 혈관이 아예 없었던 곳에 느닷없이 혈관을 확장하기 위한 점이 하나 찍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역세권이 하나 오픈이 되면 여기서 파급적으로 펼쳐나갈 거기 때문에 당진의 합동역 앞으로 지재역처럼 기대하셔도 좋다. 그리고 홍성역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역세권인데요.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온양역. 앞으로 온천 사업이 뜰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발상, 이미 개발된 곳이 아니라 개발이 안 된 곳들, 그런 곳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럼 돈 되는 땅의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좀?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세 가지인데 일단 지역이 이슈가 커요. 누가 봐도 여기 돈 되겠다.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도 아무 땅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공도 지역 되게 중요하죠. 개발 행위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차이인데 저는 그것을 돈 되는 땅들을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암기법까지 만들었잖아요. 동기사 돈길 물어라 이렇게 네.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렸어요. 네, 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곳이 용인 밀어주고 있죠. 충청도 밀어주고 있죠. 서해안 밀어주고 있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곳인가 밀어줘도 될까 말까 한데 그죠? 규제하는 지역을 도대체 왜 투자를 합니까? 두 번째는 기예요. 기. 기업이 이전을 한 곳이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기업이 있는 곳만 땅을 사세요.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기사.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가. 평창은 어때요? 거기는 일시적인 인구 유입이었죠.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연봉이 얼마인가. 그리고 또 연령대가 소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땅값과 상권과 이런 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정기사 돈. 이 돈은 뭐냐면요.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가. 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 세수를 어디에 뿌려요? 지자체에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연봉자들이 오면 굉장히 좋죠. 돈길. 돈길은 뭐냐면 길이 확충되고 있는 지역인가. 네네. 그래서 도로교통망 계획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길이 늘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예정이 많이 잡혀 있거나 그래서 돈이 될 지역을 보면은요. 복잡해 혈관. 그런데 이렇게 전라북도 고창이나 이런 데 있어요. 그냥 혈관이 거의 없어. 그런데 그런 곳 말고 막 혈관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곳들 네. 그런 곳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물을 끼고 있는 한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예전에 저수지 있잖아요. 낚시터. 안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낚시터 전체를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요. 충청도도 그게 르네상스 개발이라고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하게 개발 계획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평택에 가면 방죽 이게 사투리예요. 저수지를 말하는 방죽인데 와 좀 깜짝 놀랐잖아요. 방죽이 앞으로 이렇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끼고 있는 곳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기사에게 돈길을 물어라. 네, 제 책에 다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왜 땅에 투자할 때 자꾸 오판을 하고 네. 잘못된 땅을 사게 되는 걸까요? 일단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땅이 와도 어때요? 네. 이 좋은 땅이 나한테 왜 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봐요. 제가 가끔씩 그러거든요. 이 좋은 땅이 저한테 왜 와요? 사기꾼의 먹잇감이십니다. 뭔지 아시죠? 스스로 좋은 땅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땅 좋으네요. 자, 이분이 나한테 사기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못 치죠. 결국엔 뭐냐면 스스로가 어떤 그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매물을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한 눈빛을 제발 보내시면 안 돼요. 보이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려면 좀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땅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꼭
먹잇감이 돼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네. 싼 땅을 좋아해요. 좋은 땅을 들이밀다가 땅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꿔요. 아. 뭔지 아시겠죠? 네네. 가격으로 미는 거예요. 봐봐. 그쵸, 싸지. 네, 싸지. 그쵸. 싸지.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항상 땅을 사실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이 일대에서 가장 비싼 땅부터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분들이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희 회원님들한테 현지 답사 갈 때 제발 제가 여러분들 통장에 지금 여러분들 가방에 10억씩 현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10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매물을 봐야 되는데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하고 자꾸 싼 땅을 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게 상대방에게 사실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라? 있는 사람처럼 나 한 10억 있으니까 좋은 땅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땅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싼 땅을 알아보는 안목이 딱 생겨요. 그래서 그 매물을 추천하시는 분도 그래서 안 좋은 매물을 잘 던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꾸 이슈만 쫓아가는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이닉스가 지금 난리 났잖아. 오 그래?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 이슈도 중요하지만 땅 자체가 좋아야지 라고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으셔야죠. 저희는 절대 투기하지 않습니다. 땅의 가치를 딱 보고 이슈가 이렇든 저렇든 그냥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초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매물을 추천한 사람을 찔러봐요. 아니 그리고 왜 자꾸 눈맞춤을 하면서 검증을 하냐 이거예요. 서류 눈맞춤을 하세요. 야 서류로 나를 증명해줘. 이렇게 가야죠. 멋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땅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땅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저절로 공부가 돼요. 네 번째는요. 간단한 권리 분석은 스스로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루만 앉아서 공부하면 되겠네. 여기는 뭐 이거는 네. 뭐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서류 보는 방법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사기가 안 당해요. 권리 분석만 스스로 간단하게 할 줄 안다라면 정말 좋은 땅 삽니다. 네, 그럼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성남의 태평동 아직도 생각나요. 지하 네. 단칸방 월세 300만 원짜리 살던 와. 사람이에요. 그 월세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월세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에 방은 한 칸에 주방 겸 욕실 겸 네. 현관 문 열면 화장실이야. 저도 그렇게 가난했다고요. 그렇게 가난을 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경제력이나 이런 걸 생각할 만큼 그렇게 뭐 똑똑하지도 못했고 되게 순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은 20대를 강남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돈과 행복이 얼마만큼이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안 거죠. 그래서 돈을 연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20대 때부터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더니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을 배우면서 자본시장을 이해했고 부동산을 이해했고 또 부동산 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자들을 멘토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부자들 싫어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습관화가 배워버린 거죠. 맛있는 거 먹고 돈을 쓸 때 쓰고 그런데 저희가 무의미한 돈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옆에 멘토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분들도 다 가난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인생이 바뀌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재테크를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돈을 공부하셔야 돼요. 마인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끌어당겨서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은 인간 누구나에게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한다. 네. 신은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해요. 그 돈을 선물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신이 검증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인드,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요함, 여러분들의 열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신과 줄다리기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며 네.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액션 전략이나 종합적인 로드맵을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는 추천책이 돈의 속성. 그것을 읽으세요. 부의 추월차선. 그것을 읽으세요. 그러면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이 또 그 안에 있어요. 결론은 앞으로 돈 벌기가 쉬워진다라는. 그래서 소득 전략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세 가지를 좀 마스터하시면 네. 돈어월이 돈 걱정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지금 전수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많은 연구와 많은 솔루션 개발과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저희 커뮤니티에 오셔서 언제든지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 놓은 비법서가 있어요. 그래서 랩미리치라고 해서 소책자로 제가 정리해 놓았으니까 오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100억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해안 골든벨트의 내 땅을 찍어라의 저자 이라이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